여야가 고령자, 장기 보유자 등의 종합 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합의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장기 보유자, 종합 부동산세 납부 유예 및 일시적 2주택자, 주택수 제외 등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에 대한 세중과 조치 완화, 고령자, 장기 보유자 납부 유예 등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2억 원을 포함해 공제 금액을 현행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은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해 처리하는 조건으로 추후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